진짜 너무 파묻혔어. 뭐예요, 뭐예요? 자기 나가 안 되게 투턱. 내가 좀 올라가야 돼. 투턱. 너 지금 투턱이야. 어우야, 턱선 상관없는데. 사람들은 말해, 형이 저기. 살짝만 올라. 그래서 여기. 캠핑카 그거밖에. 진영이 캠핑카 그거밖에 못 빨려고 하는데요, 진영이. 아니, 형이 한번 운전해 보세요. 진영이 지금 운전하러 간다고 비켜달라는데. 잘 내리세요. 오케이, 차세요 달라. 자, 차세요. 장난이에요, 내리세요. 아니, 빨리 가세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잘 모르겠긴 해요. 내가 진짜 행복한가?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긴 해요. 피님 왜 저 농락하세요? 펜 있어요 혹시? 근데 조선시대 펜을 안 쓰잖아요.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. 펜 한 번만.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. 아니에요? 약간 이게 숙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이 고통은? 그러니까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. 고질병 같은 거죠. 니네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. 미안하게 생각한다 항상.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지?
선생님을 다투고 와. 응. 그래서 선생님이 막 큰 소리로 장난하는 거냐고. 응. 시간이 몇 시인데 막 이런 식으로 혼나는 거지. 그 애들은. 아니, 그때 내가 들어와서. 그치, 재밌다. 내가 와서 그냥. 영준구,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생각하냐, 네가 아직도? 응. 너 왜 그래? 죄송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성군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좋아, 좋아. 어, 좋아. 그만해. 어, 좋아. 좋아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이제 운동 안 해서 같이 하는 거죠? 예. 지금 중요하고 하면 안 돼. 맞아, 맞아. 안녕하세요. 처음 봐요. 우와. 아, 여기까지예요? 예. 가봤나? 야, 이거 성남자 몰카야, 성남자 몰카. 아직 안 들었고요.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쉬웠어요. 저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. 이거 언젠가. 언젠가. 그래. 돌쇠야, 판동아, 가자. 가자. 어? 왜 내 나으리라고 안 하... 그래, 오케이, 가자. 아! 컨셉이... 컨셉.